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서며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40%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64만 명 늘어난 806만 6천 명입니다.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9만 4천 명 줄었습니다.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38.4%로 1.2%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년 전보다 5만 8천 원 늘었지만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0만 2천 원 늘면서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습니다. 정부는 자발적 선택 근로자 비중과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등이 늘면서 근로여건 지표는 개선됐다며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가 반영된 결과인 만큼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